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여수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수시청 직원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일부 시청사가 폐쇄됐습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국동 임시별관 청사를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폐쇄하기로 했으며 본청 등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어제 오전에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36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양성 판정을 받은 여수 136번 확진자는 국동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난 5일부터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에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조건 분리 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저소득 어가 가운데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선정한 7,800여 어가가 수협 선불 카드로 30만 원을 받습니다. 여수 아쿠아플라넷에서 멸종 위기종인 흰고래 벨루가가 또 죽었습니다. 넓은 바다를 떠나 좁은 수조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이제 한 마리 남아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가로 30m, 세로 30m, 수심 7m의 좁은 수조를 흰고래 벨루가 한 마리가 유영합니다. 여수 세계박람회를 앞둔 지난 2011년 여수 아쿠아플라넷이 들여온 러시아산 벨루가 3마리 중 한 마리입니다. 북극해 등 차가운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벨루가는 하루에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정도로 활동량이 많은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비좁은 수조에서 3마리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 12살 수컷 루이가 폐혈증으로 폐사한 데 이어 10달 만인 지난 5일 또 다른 수컷 루오마저 12살의 나이로 폐사했습니다. 40살에서 50살인 벨루가의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빨리 죽은 셈입니다. 이제는 11살 암컷 루비만 혼자 남은 상황. 아쿠아플라넷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수족관이 아닌 바다에서의 사육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폐사한 국내 수족관 고래류는 벌써 20마리가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단체들은 해수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래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능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 사회성이 높은 동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장 이 전시에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운영 목적이 종 보전이나 네, 서식지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 현재 전국 각지의 수족관에 감금돼 사육되고 있는 고래류는 모두 24마리.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고래류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하고 바다 사육장인 바다 쉼터를 조성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류마다 다른 습성과 서식 환경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 연향뜰 개발사업 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남도는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426필지 0.48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2026년 5월 11일까지이며 해당 구역에는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귀농해 연소득 1억 원 이상을 올린 귀농인이 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귀농인은 2018년 57명, 2019년 69명, 2020년 7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규모별로는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농가가 45농가로 전체 고소득 농가의 60%를 차지했으며 경영 형태별로는 축산 농가가 가장 많았고 시군별로는 장성군과 해남군, 순천시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이 밀집한 광양만권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화이트 바이오 산업이 정책적으로 육성됩니다. 전남도는 특히 이번 사업을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의 핵심 테마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추진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의 영농 폐비닐 발생량은 전국 발생량의 15.5%로 전국 2위. 해양 폐기물은 전국 발생량의 41.1%로 가장 많습니다. 연간 9천만 톤이 넘는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 대비 12.4%에 이릅니다. 산업별로는 철강이 43%로 가장 많고 화학과 공공전기, 열 생산, 도로 수송, 석유 정제 등의 순으로 화학과 철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소재 산업 육성 정책은 이 같은 산업 기반과 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도내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동시에 석유화학 기반에서 친환경 저탄소 소재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개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이번 분해성 고분자 소재 산업을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의 핵심 테마로 설정한 이유입니다. 전남의 강점인 석유화학 산업 분야의 소재 생산 기술력을 살리고 도내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친환경 소재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미 국비 등 166억 원이 소요되는 분해성 고분자 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이 산업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여수 삼동지구에서 2023년 말까지 추진됩니다. 이 사업에는 여수시와 전남테크노파크, 순천대학교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기반 위에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 4건을 추진하기 위해 260억 원의 국고 지원을 건의했으며 그중 일부인 60억 원이 내년도 신규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전남도의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이 국가산단 대개조 사업과 맞물려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 원도심 주민수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지역사회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양읍 이장협의회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광양읍 지역은 원도심이 형성된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화재 진압이 어려운 데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등 거주민의 생활 불편이 극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18개 미개설 소방도로의 신속한 개설과 주민자치센터와 청년행복주택의 신속한 건립 등 지역 내 주민 수건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상상력 잔치인 창의날의 프로젝트가 오는 7월 무안군에서 열립니다. 과학의 원리를 통해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레일을 따라 구슬이 흘러내립니다. 가속도는 어디서 붙을지, 어느 부분에서 관성으로 움직이는지 학생들이 고민에 고민을 합니다. 구슬의 움직임을 통해 역동적인 상상력과 그 상상력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롤링볼입니다. 여러 가지 과학 원리를 활용해 이동 경로를 설계하면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고 설계와 제작 과정에서 소통을 통해 협동심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미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무한 창의날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한교육지원청과 무안군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한창의날의 프로젝트는 무한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적인 능력 함양을 위하여 지자체와 함께 무한교육지원청에서 함께 기획하고 운영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 대상은 무안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 3명이 한 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 참가 희망자는 5월 13일까지 무안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학생들은 롤링볼의 이유와 미션 해결 방법 등 5차례 교육을 거친 뒤 실제 롤링볼 만들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창의력 챌린지 프로그램에 5월 13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롤링볼에 대한 이해와 설계 방법을 5일 동안 수업을 하게 되고 본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주제 탐구 활동과 창업 아이템 발표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늘리기 위한 무한 창의날의 페스티벌 본행사는 7월 24일 열립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도내 기관단체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도민 인권보호관이 구제 활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할 수 있는 조치는 시정 권고에 그치면서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잇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진도의 장애인 지원센터. 도민인권보호관은 두 차례 모두 결정문을 통해 감독기관인 진도군과 시각장애인협회, 전라남도에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교육이수에 그칠 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는 없었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2, 3차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인권센터의 공무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결정문이 100번 내려지면 뭐합니까? 이거로 공공조치가 오고 이런 센터에 매년 1억 4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진도군과 위탁 운영 주체인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서로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 측이 주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아니 보조금을 주는 군의 군이 강력한 권한이 있는 거지 어떻게 저희가 권한이 있어요? 도 소속 기관과 보조금을 받는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차별을 구제하기 위해 전남도가 운영하는 도민 인권 보호관. 11명의 상임 비상임 보호관이 조사를 통해 시정 권고를 내리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보니 이처럼 미적지근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뭐 처벌이라든가 조치라든가 이런 게 수반된다면은 그것은 수사 기관이나 어떤 강제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된 전라남도 도민 인권보호관은 현재까지 260여 명의 피해 사례를 상담해 12건의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어제 여수해경과 해양 폐플라스틱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어제 여수해경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여수광양항 입항선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수거플라스틱의 국제인증과 순환체계 구축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입항선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을 수거해 지역사회적 기업과 함께 업사이클링 가방 200개를 생산한 데 이어 올해는 여수 지역까지 수거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여수경찰서가 다가오는 석가탄신일을 대비해 특별 방범진단을 실시합니다. 방범진단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여수관내 사찰과 암자 내에 설치된 CCTV 등 방범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관계자들을 상대로 화재와 문화재 도난을 막기 위한 범죄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와 음주주행 단속이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내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고 동승자 탑승과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등 안전운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전남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부터 모두 26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4월 한 달 동안 해기사 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선원을 승선시킨 선박 소유자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해수청은 지난 한 해 9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올해 4월 한 달 동안에만 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청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면허 유효기간이 지나면 선박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